안녕, 난 자유로운 색드립을 추구해 자색즈 오윤애야. 안녕, 난 조선시대에서 온 미망인 정민여야. 안녕, 난 주둥이로 작은 키를 극복한 남자 주장남이야. 반가워. 너희들 작다고 두려워하지 마. 모든 건 매력으로 커버칠 수 있어. 이빨 놓고 시길 바래 작품남 전명기야.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며 대마시안에서 장소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자, 4인 사색 남자 버전입니다. 자, 오창석 씨가 최근에 휴가 갔다 왔잖아. 자, 주장남, 휴가 어디로 갔다 왔어? 휴가 강릉 갔다 왔습니다. 강릉까지 가? 강릉을 간 이유는 제주, 부산 쪽에 다 만석이야. 아. 웬만하면. 그리고 제주는 휴가가 성수기다 보니까 비행기 표부터 10만 원부터 시작해요. 숙박비도 막 하루에 50만 원 기본으로 넘더라고. 오늘 그지 같은 혼입을 나올 것 같은 그런 모텔도 한 2, 30만 원 하더라고. 아, 혼입을 해서 하면 진짜 무릎 나가겠다. 딱딱한 바닥에서 체력을 약간 기를 수 있겠지 거기서. 그치, 하면은. 그치. 근데 제주가 내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단일 구간으로 비행기 노선이 제일 많은 구간이야. 김포 제주가. 어디가? 아, 제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씩 탄다는 거는 온 동네 인간들이 다 간다는 거지. 아니 근데 힘들어. 얘 쉬다 오더니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목소리가 너 왜 이렇게 커져서 왔어? 아, 확실히 쉬고 나니까 좀 컨디션이 올라와? 아니, 이거는 그 내가 이게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말했지만 들어 이런 얘기를. 확실히 내가 스케줄에 쫓기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나 봐.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일주 쉬고 휴가 때문에 한 3일 쉬고 한 10일 쉬고 지금 나온 거 아니야. 컨디션이 지금 너무 좋아 지금. 지금 장난 아니야. 너 좀 열심히 해라. 좀 힘 빼야 될 것 같아. 귀가 너무 아파. 아, 최근에 내가 그 이동형 TV에서 오창석 청문회를 내가 봤단 말이야. 아, 진짜? 오창석이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오창석 영상을 내가 보다가 이 인간이 갑자기 날려야 될 방송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정 TV를 얘기하더라고. 정말이야? 진실이야? 이동형 씨가 이랬어. 그 편집 안 됐구나. 출연하는 방송 뭐뭐 있냐? 그러니까 뭐 이동형 TV, 엠짱 TV, 고발 뉴스. 예, 오정 TV도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어. 아, 오정 TV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그러면 오창석 뭐라도 하나 제일 먼저 날려야 한다. 뭘 날리겠냐? 1초도 고민 안 해. 오정 TV 날리겠어. 아니 새끼가 너 때문에 아침 10시 반에 와가지고 하는 건데. 야, 내가 출연료 올려주라고 했잖아. 나 때문에 10시 반이 아니고 내가 오후에 됐는데 너네들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너 그거 진심이 아니면 오정 TV 언급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다 맞춰. 둘 다 들어가 있어. 진심도 있고 언급도 있어. 난 이 방송이 좋아. 나는 근데 딱 순서가 명확해. 입금 금액에 따라가. 아, 나의 충성도는 입금 금액대로 가. 비밀 하나 얘기해줄까? 오정 TV 출연자 중에 네가 제일 높아. 네가 탑급이야 여기서. 네가 너무 원이야. 더 열심히 할게. 너 때문에 괜히 할게. 전민기 페이까지 같이 올렸어. 진짜. 야, 너는 난 더 잘해줘야 되지, 나한테. 어쨌든 오창석한테 최대한 우리가 좀 맞춰서 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오창석 페이를 올려주려면 광고가 또 그만큼 많이 들어와야 해. 맞아. 우리 슈퍼챗도 없잖아. 우리 한번 라이브 했는데 슈퍼챗 만 원도 안 들어오는 거야. 진짜 만 원도 안 들어와. 상처받았어.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당당하게 보질 않아.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내가 지난번에 어디선가 얘기했는데 편의점 갔더니 어떤 분이 알아본 거야. 뭐 유튜브 보셨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전민기 뭐 봤어요 그때?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오면서 왜 어디 나오는 분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한테 아 빨리 가! 빨리 가! 막 이러시는 거야. 어떡해. 아 전민기 근데 되게 착하다. 이렇게 말을 더 한 번씩 물어봐주네. 나는 오윤해 그러면 노 코멘트 하고 난 내가 도망가. 난 내가 부끄러워. 난 더 많이 봐달라고. 전민기는 누가 됐든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랑 말을 할 수 있다면 좋아하는 분입니다. 나. 자, 오창석의 출연료를 위한 바로 이 제품입니다. 더 산삼유. 지금 추석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석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바로 그 제품인데요. 네? 야생삼을 추출한 야생산양 산삼 추출의 원액 100%입니다. 맞습니다. 네. 강원도 700거지 야생산에서 7년 동안 10만 위의 정성으로 물, 농약, 비료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네. 뿌리 내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좋은 성분인 사포닌이 최적화시킬 수 있는 특화 건조공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자, 이 한 병에는 6, 7년근 야생삼 한 뿌리 통째로 들어있고 한 세트 30병 들어있습니다. 30뿌리가 사포닌 30뿌리를 한 달에 내가 먹는 그러니까.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기력이 좋아지고 그냥 뭐 새벽이 그치? 안 돼도 자다 밤이고 낮이고 계속 서 있겠지. 네, 이거 우리 창석이 하나 주자. 나도 줘. 안 돼!
아니, 어디 귀한 거야 쓰지도 않으면서 주장남도 줘 쓰지도 않는데 쓰지도 않는 거야 쓰지도 않는 거야 둘다야 후자가 후자는 그나마 건재한데 안 쓰는 거잖아 아니 쓰기는서 아, 그럼 다행이야 쓰기는서 이거는 출시 10년간 400만 병이 생산되고 출고됐어 2012년도부터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판매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믿고 먹어도 되고 나는 여기 사은품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거 원 플러스 원 지금 판매 중이기 때문에 하나씩 양가 집안에 돌리고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게 팩으로 꿀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나는 이 꿀을 먹을래 한 포씩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우리가 목 많이 쓰는 사람들 맞아. 너무 좋아 달달하게 이거 지금 어디서 구매해야 되나 궁금해하실 텐데 네이버 스토어 메디포 웰빙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들어오시고 그 배송 메시지란에 오정팁이라고 꼭 적어주셔야지만 원 플러스 원에다가 이 꿀까지 사은품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공식 사이트 오정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석 선물로 좋은 제품이 있잖아요 미녀라고 있어 걔가 취할 때 좀 힘들대 아, 그래. 그래서 이거를 먹어줘야 되거든 우리가 실제로 이 요로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요즘 많거든 소변을 두고 나서도 뭔가 찝찝하다 그리고 여성들은 사실 질염을 달고 다녀 요로 건강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말 못하는 그런 질염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아볼 수 있대 방광염 재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항생제 많이 복용하거든 그치. 그럼 몸에 되게 안 좋은데 여기에는 항생제 안 쓰고도 좋은 크랜베리 그리고 티만 성분이 티만호수 성분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자 요로 건강을 위한 닥터 릴리스 그리고 안에 한 포씩 그리고 그 가루가 안 끈적거려 그냥 맞아. 목으로 확 넘어와 탁 털어 넣을 수 있어 요로 건강에 크랜베리가 듬뿍 들어있어 그리고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은 여자들의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져 있고 칙칙해져 있거든 명절 증후군이야 명절 스트레스 때문이지 그럴 때 피부 관리할 수 있는 바로 토너쿠스 아이세라 아~ 여름철 지친 피부에 시원한 쿨링감과 톤업 효과까지 그리고 완벽한 모공 수렴 효과까지 인정받은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과 잠자면 찾아오는 비단결 같은 피부 아이세라 프리미엄 수면팩이 있다면 여름철 피부 고민 그리고 명절에 피부 칙칙함은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빙하 머드팩 자기 전에 간편하게 수면팩 그리고 매일매일 아이세라 클렌징 폼으로 여러분들 명절 전에도 오늘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관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현재 소노코스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무료 교환 및 반품 서비스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신뢰를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품에 또 자신이 있으니까 구매를 안 하신 분들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 오늘 주제 뭔지 좀 들어보자. 플러팅이 뭐예요? 플러팅? 부풀어 오른다고? 아, 그래요? 그렇다고요. 술자리에서 이성을 꼬실 수 있는 어떤 방법, 기술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아, 술자리를 가져본 게 저번 너무 오래전이라서 우리끼리라도 회식 한번 해. 너 가능해? 가능하지. 아, 둘은 재미없겠다. 너만 가능. 너만 가능하면 우린 가능해. 주자가 우리 둘이 따로 하자. 저는 뭐하러 껴주냐. 최근에 술자리 이성과 술자리 언제 가져봤는지 다들 궁금하거든. 이성과? 꼭 이성. 뭐 일적으로 엮여도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지. 나는 지난주에 그 MBC PD와 작가, 메인 작가가 여자였지. 여자 몇 명이었어, 거기에? 한 명. 근데 나한테 좀 꽂힌 것 같아. 너도 도끼병 있니? 부부가 갖는다더니. 아, 어떤 면을 보고 너한테 꽂힌 것 같은데? 네? 던진 거야, 미안하다. 아, 술자리가 사실 이성들 꼬시기에 가장 좋잖아. 그럼. 가장 좋지. 그때가 진짜 최적인데 각자만의 필살기를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창석은 그래도 솔로니까 뭐 우리 다 솔로구나? 우리 다 솔로야. 그래서 너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야? 우리 같은 애들은 서두르면 안 돼. 아, 서두르면 첫 번째야. 아, 정확하다.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린 서두르면 안 돼. 우리 일단 술자리 기술 중에 뭐 뭘 한다, 뭘 한다 이런 게 있지만 나같이 작은 애들은 처음에 절대 돋보이지 않아. 근데 이 나같이 작은 애들이 처음에 나대면 정말 나대는 걸 끝이야.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 그치. 나 같은 애들한테 오려면 진입장벽이 좀 높거든. 처음에는 원래 키도 크고 잘생기고 보이는 거에 끌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비주얼이 좀 훌륭한 친구한테 처음엔 이목이 집중되지. 그치. 모든 인간은 나도 그렇거든. 근데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다려야 돼. 기다리다가
슬슬 분위기가 끌어오를 때 어? 얘가 조금씩 웃기네? 말을 잘하네? 라는 느낌을 줘야 돼. 아~ 그러면은 또 재밌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때 만약에 한 3대3 또는 2대2도 상관없어. 그때 유독 내 이야기에 더 먼저 반응하는 애들이 있어. 빵 터지네. 아, 네가 먼저 마음에 드는 애를 찍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권 별로 없어. 좋고 잘생긴 애들이 위에 선택권이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그럼 너한테 그렇게 꽂히는 만약에 반응을 보이는 여자애가 있어? 근데 너무 네 스타일이 아니야. 골반이 진짜 좁고 그러니까 어쨌든 외형적으로 네 스타일이 아니야. 없어. 그래도 그럼 곱하기 시작하지. 그럼 마음에 든다. 걔가 딱 봐도 비주얼도 네 스타일이야. 그러면 반응을 막 하기 시작해. 그럼 어떡해? 이미 토크를 던지면서 두 명 중에 한 명이 한 명 정도는 나한테 관심 있다는 게 느껴져. 두 명 중에 한 명이면 50% 확률이잖아. 세 명 중에 하면 30% 확률인데 한 명이 느껴지면 안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딱 한 포인트만 잡아야 된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한 포인트. 무조건 한 포인트는 잡아야 된다. 이쪽에서 관심이 있을 거야. 너는 지금 귀걸이가 없지. 넌 귀걸이가 있어. 자연스럽게 내가 평상시에 귀걸이에 관심이 있는 척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안 달라기 시작할 텐데. 둘 다 꼬시는 거야. 나한테 관심 안 보이는 남자 있으면 갑자기 달려들고 싶거든. 이게 사이드 이펙트야. 낚싯줄을 던지지도 않았는데 여기 던졌는데 낚싯줄을 물로 오른 애 아니야. 쉽네.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그러니까 너만 있는 거 겹치면은 누구를 타겟팅하는지 모르잖아. 나는 평상시 귀걸이에 관심 있다라고 나 스스로 세뇌시키고 얘기를 한 거죠. 최근에 스와로프스키 갔었는데 귀걸이 너무 예쁘다는데 약간 그 비슷한 모델인 것 같다라고 던져. 던지고 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설령 관심이 있었든지 아니면 여기에 취미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상관없어. 나는 너한테 관심 있다는 걸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 그럼 여자 입장에서도 이러면 좀 쉬울 것 같은 게 만약에 우리도 만약 2대2로 이렇게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술자리를 하고 있어. 다 처음 보는 애들이야. 근데 제가 나한테 내 귀걸이에 관심을 보이고 나를 향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 얘 나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럼 좀 잘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나는 약간 호감이 나한테 느껴진다 하면은 그 사람의 액세서리나 포인트 하나를 잡고 들어가. 너를 보고 있었다라는 걸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신체 일부를 얘기하는 건 어때? 그건 좀 신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 신체 일부는 얘기를 할 거면 바로 또 반대로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근데 난 진짜 컬 예쁘게 들어간 여자 너무 예쁘다고 샵 갔다 왔냐 바로 물어보는 거지. 신체 일부에 대해서 체형을 얘기하면 좀 안, 그치, 잘못될 그치. 수가 있어. 성희롱으로 가지. 잘못될 수가 있어. 물론 분위기가 우리를 끄면 얼마든지 성희롱 가지. 난 바로 색들이 바로 들어가지. 오른털에 털이 들어가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게 하겠지만 머리카락이 또 제일 쉬워.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헤어스타일이나 화장이 제일 쉬워. 그렇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아 그래? 여자를 많이 술자리에서 꼬시니까. 나랑 좀 비슷하다. 나도 근데 갔을 때 뭐 이렇게 외모적으로 나한테 한 방에 꽂힌 애는 별로 없어. 뭐 괜찮네 정도지.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처음엔 잘 안 나서 알잖아. 좀 조용히 있다가 이제 술자리 좀 무르익을 때쯤에서 나는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애 주변으로 가. 난 이 전체 분위기를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여기서 한 두세 명 정도만 싹 소모임 만들어가지고 딱 한번 3마디씩 툭툭 내가 이제 웃기 시작하면 그건 끝난 거야. 내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어째 멋있고 뭐 이런 거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 약간 그 웃겨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얘는 뭐 이런 주얼리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관심사를 여러 개를 던지지. 주로 이제 남자 얘기 같은 거 요즘 뭐 어떤 남자 좋아하냐라든지 약간 상담 쪽으로 난 좀 많이 끌고 연애 상담 갑자기? 진짜 남자친구 언제 헤어졌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서 공감해 주는 게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아 얘가 나한테 되게 확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얘기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친구 잘못했던 포인트를 딱딱 짚어내면서 거기 약간의 유머 한 스푼 정도 딱. 아 근데 얘는 결론은 걔랑 헤어지라고 조언을 해 무조건. 그 여자가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겁나 안 좋게 욕을 한 다음에 그런 새끼랑 빨리 헤어져야 된다고. 이간질을 잘하는구나. 근데 얘랑은 좀 다른 게 얘는 얘한테 반응해주는 여자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고 너는 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 그 주변으로 간다는 거야? 아 그렇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상남자네. 근데 나는 가는데 물론 실패 확률이 있어. 난 5대5 정도 되더라고. 그러나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생각보다 높네? 50%나 나도 나만의 필살기가 있어. 뭐야? 일단 술을 많이 먹여.
남자는? 그래서 이 술자리에서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나는 원래 좀 평소에 용기가 없는 편이어서 술을 마시면 좀 용기가 많이 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좀 어필을 잘 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 술자리에서 술을 일단 서로 많이 먹어야 돼. 우리가 이제 술자리 토크를 하니까 잘 맞는 또 오늘 제품이 있어. 근데 그거 좀 먹으면서 우리 술자리 토크할까? 아, 그래. 딱이네. 이거는 뭐 거품 맥주야? 내 술 많이 안 먹어본 거 티난다. 너는 다르냐? 너는 다르냐고. 나 여기는 우리 맘에 드는 없으니까 빨리 꽐라대고 병나발 부를까? 얘네 집에 보낸 다음에 2차 가자. 짠! 여러분 같이 한 잔에 이 안주 먹으면서 술자리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 오늘 술이랑 같이 좀 준비된 게 안주 특집이거든? 운전해 봅시다. 장윤정의 안주는 한 잔에. 와 미쳤어. 우리 때가 이제 나온 거지 이게? 이 집 안주 잘하네. 징그럽게 맛있어. 국내산 닭고기를 리얼 직화로 맛있게 불태운 장윤정의 안주는 한 잔에. 안주엔 반전에. 어머나. 어머나? 장윤정의 인생 안주라고 할 수 있는 장스푸드의 한 잔의 제품들인데 일단 여기는 닭목살. 지금 우리가 이제 양념 닭목살을. 근데 여기 제품 특징이 뭐냐면 직화라는 거야. 그래서 먹을 때 불향이 나. 맞아. 이거 나는 미리 남편이랑 먹어봤는데 진짜 이거 그 연탄불 위에서 그냥 구운 것처럼 불향이 살아있어. 그리고 조리법이 너무 간편한 게 꺼내가지고 껍질 안 벗겨도 돼. 그냥 바로 2분 30초. 전자레인지 2분 30초. 그냥 끝! 비닐 포장돼 있는 대로 그대로 넣는데? 맞아. 너무 간편한 거야. 우리가 그 닭 먹을 때 목 부분이 살이 좀 없어가지고 맞아. 맛있기는 한데 뭔가 좀 아쉽잖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야. 난 닭에, 닭 목에 이렇게 살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많아? 그러니까 가슴살이랑 닭다리살을 합쳐놓은 것처럼 되게 부드럽고 너무 뻑뻑하지도 또 그렇다고 좀 느끼하지도 않은? 맞아. 그래서 난 닭 목살구이가 가장 맛있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직화 막창구이야. 그래서 간장 양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막창구이인데 막창을 먹어보니까 어때? 맛있어. 아 그래? 기본적으로 되게 쫀득쫀득하고 진짜 소주 안주야 그치 이거는. 아 새벽에 소주 안주 일 끝나고 와서 맞아. 소주 안주하면서 이거 딱 돌려서 하나 먹으면 딱 돼. 그리고 냄새가 별로 안 나지 않아? 없어. 그게 제일 잡내가 좋아해. 없어. 나는 막창을 냄새 때문에 못 먹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도 아 너무 맛있다. 냄새가 안 나면서 되게 쫄깃쫄깃해서 깜짝 놀랐어.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있는 게 그 직화 막창구이 말고 직화 불곱창. 이게 막창도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곱창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근데 불곱창구이를 지금 내가 이제 전자레인지로 돌린 거거든. 얘도 비슷해. 잡내가 없고 일단 쫄깃쫄깃.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향이 배어있기 때문에 양념 맛도 좋고 어떤 그런 냄새가 안 난다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이 아닐까? 특히 이제 뭐 명절 앞두고 있잖아. 그래서 명절 때 식구들끼리 술 한잔 할 때 많잖아. 그럴 때 좀 안주로 드시면 좋을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안주엔 반전에.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처음 만났을 때 여자들은 아무래도 먼저 이렇게 호감을 잘 표시를 안 하잖아. 맞아. 근데 그 신호를 참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니 호감이 없어서 표시를 안 한 거 아닐까? 여기서 아니 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게 진짜 표시고 어떤 건 아니다. 난 이런 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의 경우에는 눈을 계속 마주쳐. 그 남자랑. 아 그거 맞다. 그 이게, 남자랑 계속 눈을 마주쳐.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나한테 막 어필을 해. 근데 내가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난 눈을 안 봐. 어느 정도 대꾸는 해주지만 아 네 하고서 그냥 딴짓 한다든지 뭐 이런 안주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다 하면은 일단 계속 쳐다보고 시선을 마주치고 그 남자의 말에 리액션을 엄청 잘해줘. 잘 웃어준다든지. 그리고 그 각도가 있거든 여자들은 살짝 약간 45도로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웃어줄 때 있어. 왜? 뭐, 왜냐면 이제 뭐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친구의 친구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헷갈려. 내 얘기 무조건 웃어준다고 그게 무조건 좋은 신호는 아니더라고. 근데 그 여자가 이 남자한테 진짜 마음에 있으면은 이 여자가 화장실에 갔다 왔을 때 아주 심플해. 입술을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이 여자가 약간 립스틱이나 립글로즈를 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왔지? 그럼 난 100%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증거야. 근데 그게 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잔에 있는 거야. 보통 여자들 음식 먹으면서 입, 립이 많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치. 관심이 없으면 상관없지. 그냥 계속 먹어. 입에 뭐가 있든. 맞아. 관심 있으면 립을 가장 먼저 고치거든. 나 잠깐 립 고치고 이 자리에 있거든. 누군지 밝히지 않아. 이 자리에 있어. 주자가 넘겨갈 때 잘 좀 해봐. 조심해 너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립 고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아, 조금 예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쁜지 보통 이제 뭐 한쪽만 이렇게 길을 한쪽만 귀 넘김이 예쁘다. 그럼 이제 그런 제스처를 몇 번 한다든지 여성들에게는 머리를 좀 자주 만지는 것도 난 그 여자가 약간 긴장한 상태라고 맞아. 생각하거든? 맞아. 이런 건 없어 혹시? 테이블 밑으로 발로 이렇게 야 그건 우리가 자자는 거지. 그거는 그냥 진짜 원나잇이야. 아니면 이게 뭐 음식 먼저 덜어준다든지 아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 이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어. 술을 마시고 나서 이렇게 딱 안주를 집어가지고 그 남자 입속에 진짜? 그러니까. 아니, 너네 진지하게 좀 해봐. 아니 너네 둘만 진지하면 될 것 같아. 경험이 없는 거 아니야 니네? 사실 경험이 없어. 여자들은 보통 외모에 가장 많은 그런 느낌을 줘. 머리 만지거나 입술 고치거나. 나는 이제 여성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제일 멋있는 애한테 꽂히거든. 그럼 오늘은 가장... 누구한테 꽂혔어? 없어. 아니 이 중에도 이 중에도 킹은 있는 거야. 우린 중국에 그래. 사는 거 말하지 않았어. 우리 나도 작은 나라의 왕 신하 이렇게 사는 거야. 잠깐만 이것 봐. 얘는 나한테 술자리에서 지금 마음이 없어. 왜냐면 내가 지금 전복살 안주를 먹고 싶어. 이걸 짜고 싶은데 잡아주... 이렇게 잡아줘야지. 지금... 이러면 이제 심쿵하는 거지. 아 저 남자 날 지켜보고 있구나. 나는 진심으로 너네들을 응원해. 근데 넌 맛있게 먹어. 그게 너에게 최고지. 네가 할 일이야. 리얼 라이프구나 이게. 그렇게 잘난 남자들은 누가 봐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잘생겼네, 멋있는, 멋있네 이런 칭찬을 많이 들어. 우선 먼저 시비를 걸어. 어, 바지 오늘 바지 왜 그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너 맨날 내 옷 갖고 시비 걸었더니 그런 아니야, 거였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진심이야. 너 얘 나 좋아했어? 아니야, 진심이야. 너 나 좋아했네.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그거 편집해서 미쳐줘. 맨날 내 옷 갖고. 그래 그래 그래. 풍문시장 구제 그런 스타일 아니고? 구제. 슈프림 슈프림. 아. 기억하지? 아, 야 잘됐다. 아. 얘는 너 좋아하고 얘는 나 좋아하니까. 그렇다면 환영이야. 야 약간 외모적인 느낌으로 해서 어 내 바지가 왜? 약간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근 거 채찍을 줘. 그러다가 한참 술 먹고 있을 때 뭐야 이거 향수 뭐야? 향기 되게 좋다. 라든지 그럼 얘도 막 맡아. 자기 거를 막 맡아. 내가 뭐 뿌렸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살짝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어 오늘 되게 너무 잘 어울린다 이 향이랑.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게 포인트인데 지난번에 내 안경 칭찬했잖아. 안 되겠네. 아 이거 실제 채찍이구나. 맞아. 근데 나 이거 완전 공감하는 게 이런 거 통한다니까. 예쁜 여자한테도 보통의 남자들이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도 사실은 처음에 예쁜 애 있으면 되게 놀리거나 약간 일부러 어, 남자들 원래 보통 그러니까 어, 나는 다른 식으로 약간 좀 그 뭐라고 해가지고 아 이 새끼 뭐지? 했는데 약간 조금씩 조금씩 관심 갖게 아, 이 기술 진짜 통한다니까. 그리고 그 남자를 딱 관찰해보면 이 남자가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빨리 파악해. 어, 그래 맞아. 아 이거 되게 중요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한두 마디씩 꺼내는 이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 일에 대한 거야? 근데 약간 기회를 줄게. 그런 기회 주잖아. 잡아줬어! 근데 되게 잘 찢어지던데? 어, 그 남자가 뭘 좋아하고 무슨 얘기를 할 때 가장 눈이 반짝거리는지 빨리 캐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오창석은 뭐 독서 얘기, 책 이야기, 모르는 뭐 작가 얘기를 꺼냅니다. 뭐 알랭드 보통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다 좋아하죠. 아 좋았어 언어 유희. 이 남자의 관심사가 뭔지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다른 여자들과 나는 조금 달라. 너의 관심사에 더 한마디라도 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일단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너는 확실히 많은 남자를 만나본 것 같다.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누가 봐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모든 여자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남자한테 써야 되는 기술 같긴 하다. 너네는 어떨 때 여자들한테 심쿵해? 네,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소개팅을 해서 1차로 어딜 가서 이제 웬만하면 20살 넘고 소개팅하면 술 한 잔은 곁들이잖아. 2차 장소를 본인이 물색해 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아~ 내가 이 데이트에 그래도 좀 공을 들였다는 느낌을 받을 때 1차에서 안 좋을 수도 있거든. 1차에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서로 생각할 수도 있어. 좀 얘기가 잘 맞거나 또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차를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잖아. 그럼 1차를 나올 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남동에서 만난다. 연트럴파크에서 만나면 1차를 어디서 하고 혹시 2차 가실래요 하면은 예라고 할 거야 괜찮으면은. 그러면 그때 내가 준비한 2차 어디 장소를 몇 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어떤 거 주냐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아 여기 사실은 뒤에 어떤 수제 맥주집이 되게 조용하게 바 형식으로 돼서 좋다. 그래.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아 이 사람도 뭔가를 준비해 왔고 괜찮으면 여기로 가자고 본인이 얘기하자고 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아 그 다음에 생각해 왔구나. 그런 그러면, 센스. 그러면 급속도로 달려 그날은. 거기에 혹시 2차 장소에 숙박업소도 포함되어 있니? 그 2차에서 잘 되면 숙박업소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지. 아 그래 맞아. 관심이 없으면 일단 여기서 헤어지려고 할 거지. 이건 내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그 여자친구랑 사귀었고 그래서 그리고 그 친구는 나랑 빨리 끝내고 자기 친구들 모임이 또 따로 있었는데 거기를 째고 3차를 갔어 나랑. 아 그럼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들었다는 거네. 3차를 갔고 손잡고 그 3차 장 그 원래 모임 있었던 장소에 데려다주고 난 집으로 왔어. 아니 처음 만나자마자 손을 잡았다고? 그 손잡는 타이밍이 있어. 그 있어.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야? 아니 손은 내 별명이 전깍지였거든. 아니 진짜야. 아니 근데 난 이 얘기하기 전에 나는 여자 심쿵할 때가 술 막 마시고 있을 때 오빠 취한 것 같아 좀 천천히 마셔요라든지 이렇게 아주 사소하게 조금씩 챙겨주는 아, 좀 배려하는 느낌이 들 때 사실 술은 천천히 마셔라고까지는 할 필요는 없거든. 나는 그런 말 딱 들으면은 나한테 호감 있나? 너 술 마시면 진상될까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 내가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요즘 친구들은 술 마시다가 이제 술 좀 깨고 분위기 전환하려고 아이스크림 사러 많이 나가더라고. 그럴 때 이제 같이 따라 나가면 그 이성한테 호감이 있다. 맞아. 아니면 같이 콕 찍어서 가는 거야. 창서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시그널이 되겠네. 좋으면 갈 거고 안 좋으면 나 아이스크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 막 이러면 진짜 아니 그건 안 되는 그치? 거야. 그리고 넌 왠지 다른 거 먹으러 갔다고 하는 거 같아. 나랑 막창 먹으러 갈래 갑자기. 엄청 먹고 관심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 갈 때 따라 나왔던 거 같아. 아 진짜 여자가 말 없이? 그래서 의외로 여자들이 나도 호감 있을 때 그렇다고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오늘 이 술자리 안에서 좀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 오빠 화장실 가요? 나도 이렇게 따라온다든지. 아 진짜? 그런 경우 있어. 아 그러면 그 여자가 너한테 호감이 있다고 느꼈어? 이런 거 어때 그러면은? 담배 피러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는 거? 한 대 상관없지. 상관없어. 여자 담배 피면 어때? 주로 이제 술 마실 술자리에서 남자들이 나가는 이유가 담배 피러 많이 나가지. 담배 피러 간다든지 뭐 화장실. 보통 화장실 많이 가고 뭐 술 깨는 약 오늘 왜냐면 오늘 내가 오늘 여기서 제대로 먹고 살면 꼬시겠다. 혼자 가서 술 깨는 약도 먹기도 하고 아 혼자 나가서 나도 그런 적 있는 것 같아. 관심 없는 여성이었는데 살짝 스킨십을 했을 때 호감이 더 느껴진 적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팔 같은데 오빠 그 조금만 마셔요. 나 이거 당한 적 있어. 똑같은 친구야. 아까 그래? 얘기했던 연남동 그 친구야. 그 친구는 심지어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소개팅 성공하는 방법으로 게스트 어디 출연한 적도 있어. 그만큼 방송인이 아니야. 방송인이 기술자네. 기술자. 소개팅 끼를 부릴 수 있는 애였어. 그래서 뭐 이게 어깨가 다 보이는 오프숄더라고 하나. 여기 다 보여. 쇄골처럼. 일부러 나한테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 나한테 사귀고 나서 얘기하더라고. 일부러 그랬다고. 뭔데? 내려가니까 등에서 좀 위에로 좀 살짝 올려달라고. 등 돌리면 내가 여기 어깨 다 파져 있잖아. 살짝 올려달라는데 올릴 필요가 없어. 이미 잘 걸려 있으니까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야. 아 진짜? 등을 다 보이고 있으니까 너무 설레겠다.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 정도 되네. 됐어 이렇게 하면 됐어 오빠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앞에 자기 표정이 안 보이잖아. 흐뭇하게 가만히 그치? 얘 뒤에서 얘 벌벌벌 떨게 있겠구나. 걸려들었네 이런 느낌. 떨려하고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심쿵하는 거야. 진짜 심쿵한다. 나 혼자 완전히 말려있는 거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빠 잠깐만 하고서 너네들 손에다가 눈썹을 하나 붙였나? 또 눈썹 없어? 아니 없어도 오빠 잠깐만 이렇게 아니 근데 처음 봤는데 속눈썹 떼어주긴 좀 쉽지 않아. 아니 어느 정도 속살에 물어있고서 생각보다 근데 여기 뭐 묻었다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설레. 막 쿵닥쿵닥 한다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스킨십도 나는 진짜 필요한 거 같거든. 나는 근데 좀 스킨십이 좀 습관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 남자한테 호감이 없었는데도 오해를 살 때가 많아. 그냥 옆에 앉으면 그냥 마음이 없어도 왜 그러는 거야 너는? 이게 약간 습관이야. 아 웃길 때 막 이렇게 하고 막 스킨십 하는 게 약간 습관인데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는 그렇게 못 해. 아 오히려 못 만져? 나 한 번도 안 만졌잖아. 이 언니 진짜 넌 만질 게 없나 봐. 나
너무 힘드네. 오늘에서야 뭐가 터질 말이야. 그동안 왜 그랬는지. 나 술 좀 마셔야겠다. 말 좋아했던 게 분명해. 몸에 손도 못 대고 지적질하고 칭찬하고. 여자들도 남자들이 이런 거에 진짜 심쿵하는데 예를 들어서 술집 나갈 때 문 한번 탁 열어준다든지 그러면서 그렇지. 살짝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에스코트 살짝 해준다든가 그때 기술 있어. 뭐야? 기술 있어? 문을 열었다가 술 마셨잖아. 얘가 여기 있잖아. 너무 안 설렌다 그치? 아니야 약간 밀리면서 바로 업어치기 들어가야지 뒤쪽으로 코가 숨, 숨, 숨소리. 아 너무 싫어. 그럼 안 된다고. 아 미안. 문이 왜 이렇게 많이 쉬었나. 그러든지 일어날 때 약간 이렇게 테이블 잡아준다든지 그런 너무 그 에티켓이 과하지 않으면서 심쿵하는 포인트. 나는 지나갈 때 차 같은 데 올 것 같으면 여기 잠깐만 할 때 확 이걸 이거 하면 진짜 너무 고전적이잖아. 나는 반대로 설레. 차가 올 때 한번 밀어봐. 아 그게 왜냐면 이 새끼 뭐지? 하면서 아니 반대로 아 나 진짜 너한테 꽂힌 여자는 내가 봤을 때 정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평생 욕구불만으로 나는 살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리고 되게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스킨십은 있어. 뭐? 과한 스킨십은 아니고 설렘을 줄 수 있는 거. 뭐야? 카페 가서 음료를 주문하고 나오잖아. 진동벨이 울려서 갈 수도 있는데 둘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초반에 안친하면은 그럼 대부분 같이 서 있어. 그럼 최대한 같이 밀착해서 서 있어야 돼. 여기만 서로 부딪히도록. 이 부분만 특히 여름에는 서로 반팔 티다. 이 부분만 살짝 닿을 듯 말 듯 왔다 갔다 해주면 엄청 설렌다. 아무것도 못하고 둘이서 이러고 있어. 진짜 나 그런 느낌 느껴봤지가 100년은 된 것 같아. 이 느낌이 되게 별거 아닌데 되게 설레. 그건 어때? 살짝. 술자리에서 뭐 스킨십은 당연히 좀 마음이 설렐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나는 좀 술을 못 먹는 편이어서 술을 내가 잘 못 먹고 있으면 옆에 이제 남자가 막 그만 마시라고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나한테 그 따라주는 술을 대신 마셔준다든지 그것도 이제 되게 호감이 있을 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만약에 얘를 챙겨주려고 야 그만 마셔 너나 신경 쓰이셔 뭐 이런다든지 나 술 잘 먹어 막 이런 애들 있어. 이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 해야 돼. 진짜 어려워.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좀 괜찮아? 너 좀 괜찮아? 너무 취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배려도 되게 심쿵하거든. 그래. 너는 좀 다시 배워야 돼. 승률 50% 아니고 0.5% 아니야? 근데 남들이 하는 거 다 반대로 해서 지금까지 되게 많이 잘 살렸어. 사귐을 당한 여자는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너 아는 애 있어? 창석이는 확실히 밤에는 만족을 시켜주니까 왜냐면 기대치가 별로 없잖아. 아, 그럼 최고야. 여자들은 사실 입 이렇게 유머 많고 말 많은 남자인데 밤에 기대 안 하거든. 그럼. 근데 이제 창석이는 밤까지 이렇게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그 환상이 있어. 오창석한테는 유맨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오창석이 요지. 아니 오창석도 유맨 유맨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또 좋아졌을 수 있거든. 근데 창석아 너 이 사이즈 정도 되는 거야? 그렇겠지. 아 이거 이만해 아니면 더 커? 이거 1:1 맞춤형이거든. 봐봐, 그거 내가 보면 모르고. 한번 대봐. 안 되고 이렇게 잡아보면 말아. 이렇게 될 것 같아. 늘 습관대로 잡아보면 맞는 것 같아. 너는 어때? 이게 생각보다 두꺼운. 이게 남성 평균 사이즈야. 맞아. 이게 왜 가능하냐면 뉴맨에서는 내 사이즈를 딱 재가지고 나만의 맞춤형 사이즈가 도착하거든. 그런데 여기 안에서는 되게 좋은 음이온이 방출이 되면서 한참 그게 뭐 라돈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 되게 얘기가 많았는데 여기는 100% 99.999%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아예 안 해도 돼. 이거를 끼고 하루에 5시간 정도 잘 때 사랑 나눌 때 말고 잘 때 끼고 일어나면은 매일매일 거기에서 혈액순환이 돌면서 잘 서고 그치. 강직도라든지 발기력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무료 교환 이런 그리고 뭐 환불 이런 제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뉴맨 플러스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아 내가 요즘 여자친구 아내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또는 이제 곧 연애를 해야 되는데 아 좀 건강한 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 이거 얘 전남편 좀 갔다 올게. 관뚜껑 열고 아 그래? 왜 껴줘야 될 것 같아. 껴줘야, 거기가 좀 약해? 껴줘야. 뉴맨 플러스로 밤에 하루에 잘 때 5시간씩 매일매일 관리하게 되면 건강하고 뜨거운 사랑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런 보험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술자리 보험. 술자리에서 술 마시다 보면은 막 다치고 이런 경우 있잖아. 정신 못 차리고 너무 취해가지고 넘어진다든지 생길 수 있지. 그런 분들을 위한 보험 같은
것도 좀 나오면 어떨까. 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 술을 먹었든 어쨌든 다치게 되면은 상해보험이라든지 실비보험을 다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뭐 몇십만 원이 부담 없을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그런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몇만 원도 그래서 이 마이보험 체크는 5만 원 으로 딱 자기의 그 보험을 설계해 주는 걸로 특화가 돼 있어. 굉장히 경제적이고 부담스럽지 않고 계약을 안 해도 돼. 여기는 상담이 다 모든 게 다 무료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보험 좀 정리해야 되는데 또는 추가해야 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은 마이보험 체크 1800-7917로 들어가시면 무료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술자리 토크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좀 정리를 해보자. 술자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든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거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호감이 되게 있었는데 너무 취한 거야. 여자가? 날 꼬시려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쁘고 그랬는데 떡이 돼버렸어. 너무 비틀비틀하면서 막 계단 같은 데 주저앉고 그런 거 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데려가서 같이 재워달라 이런 시그널 아니었을까? 아니야, 진짜 완전 취해 있었어. 걸려,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막 이러더라고. 그때 호감도가 좀 많이 사라지더라고. 이게 정말 많이 취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 마음에 드는 그럼. 이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만 마셔야지 남자들도 왜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은 사실 그게 감정이 완전 한 거는 반대로 내가 어떤 여자랑 되게 잘 되고 있었는데 그날 내가 좀 오버한 거야. 있어. 택시 기다리는데 너무 온 거야 내가. 그리고 내가 진짜 참다 참다 화장실을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서 그 길바닥에서 그냥 그러고서 쉽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부부도 쉽지 않아. 너무 끝까지 취하면 안 돼.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뭐 눈풀 동공 나가 있고 그거는 내가 호감 있는 여성한테서 좀 보고 싶은 모습 같아. 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술자리에서 토크할 때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민감한 사안 있잖아. 상대방이 어떨지 모르는데 여기서 정치 얘기를 꺼낸다든지 종교 얘기를 꺼낸다든지 이런 거는 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화제가 아닐까 싶어. 근데 종교는 잘 맞으면 또 괜찮아. 거기서 서로 막 기도하고 그런 게 갑자기 술 먹다가 모태신앙인 여자이 또 있으면 나는 진짜 다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 하나 보이면 확 깨. 뭐야? 약간 폭력적인 느낌. 강한 척 하려고 남자가 갑자기 술 먹다가 잔을 착 내려놓는다던가 막 갑자기 좀 취해지면 막 끝이 나오는 짧아진다던가 말끝이 아 이모 빨리 이거 좀 줘봐 뭐 이러면서 막 뭐 그래. 이런 식으로 강한 척 강해 보이려고 여자들 앞에서 그런 허세 떠는 건데 난 그런 게 완전 깨. 아 그런 거에 난 특화돼 있어. 아 그래? 어 이모 이거 좀 줘봐 하면 이모가 우리 조카 잘 가서 줄게 이렇게 난 한 번도 위협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없거든. 서비스가 더 좋아. 다섯 살이면 어머니 되게 더 좋아해. 아, 그러니까 말하는 톤이 이러면 너무 사랑스럽지.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놀라온 아들일 줄 알고. 이모가 너무 좋아해. 이모가 욕심부리지. 얘가 혹시 나한테 이렇게. 너는 어떨 때 여자한테 확 깨? 술자리에서. 나도 이거였어. 아, 너무 떡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야, 오빠. 아 말도 안 돼. 그런 여자가 어딨어. 라면 먹고 갈래. 눈 완전 풀리는. 이거는 나랑 사귀고 나서도 어디선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바로 그거. 그것 때문에 불안해. 아~ 막 안 취하고 절제하면 사실 그 순간엔 짜증나. 얘가 좀 취해서 나랑 스킨십도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할수록 나는 안달이 나지만 또 그런 신뢰도 생기는 거야. 그치 그치. 얘는 그렇구나. 어딜 가나 이렇게 뭔가 좀 하는구나. 나도 방송을 제외하고 사석에서는 웬만하면 욕을 거의 안 해. 욕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인데 술 마시면 이제 욕을 많이 하는 여성분들도 맞아. 있어. 내가 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도 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나도 들어. 나도 그런 거 너무 깨. 막 강해버렸지. 막 이러면 막 그런 거 너무 싫어. 맞아. 하나도 안 멋있어. 오늘 진짜 술자리 토크하면서 그래도 주옥 같은 깨알 같은 팁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술자리에서 나의 기술 노하우 이런 게 있다면 같이 또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우리가 또 이성 만나는데 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말씀 우리 그 부산에서 저랑 같이 독서 모임 했던 회장님 방송 보고 계시죠? 아. 네? 우리가 니체를 얘기하고 성이 뭐야? 그래도 박입니다. 박 회장님 구독, 좋아요, 알림 서비스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제발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보세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세상에 외로운 모든 회장님들 저희가 다 품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